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1인 창업 우동집 생존 확률 높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수를 주 메뉴로 1인 창업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시스템적인 것은 칼국수 소자본 창업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더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나면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인 우동 가게 이야기입니다.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기계 제면을 해도 좋고 수타 우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우동의 재료가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재료가 신선하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주메뉴에 사용될 신선한 재료를 사시사철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창업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원활한 식재료의 수급은 안정적인 식당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데요. 밀가루처럼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식재료를 선택해서 메뉴를 짜면 1인 창업을 시작도 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동은 자가제면이 최선 같습니다. 기계로 만드는 가락국수도 그렇고 모두 점포 내에서 직접 제면하는 것이죠. 경쟁 국수 종류들이 많은 것이 직접 제면이 필요한 이유고 냉동 우동면과도 경쟁하려면 생면이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밀가루의 품질도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끌어올려 고급화하고 차별화하면 좋겠습니다. 가격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는 기꺼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면 주위에서 흔히 보는 우동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창업자들 중 상당수가 개업 후 얼마 못 가 폐업하는 것은 기록으로 아실 것입니다. 내 우동을 한 번이라도 먹은 손님이 3개월이나 6개월 사이 다시 찾게 만들려면 되도록 품질, 좋은 음식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자본이지만 1인 창업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 변동이 적은 밀가루, 우동을 골랐고 그 중에서도 품질 좋은 비싼 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맛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창업한 이미 다른 식당과 차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전에 하나하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마침내 생존하게 되는 것인데요. 소자본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일 것입니다. 점포는 작은 것을 골라 가장 큰 고정비를 줄이고 인테리어는 깨끗하고 알맞게 합니다. 키오스크는 1등 회사 것을 사세요. 주방이나 홀에 필요한 정수기나 모든 제품은 할부로 사지 마세요. 만약 창업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거나 없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창업할 때는 아니고 돈을 더 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없이 시작하면 인색해지고 손님의 눈에도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간판이 잘 보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좁은 골목에도 불필요하게 큰 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그러시는데 너무 과합니다. 간판에서 세이브된 비용은 음식에 녹여내거나 마케팅에 사용하면 보다 멀리서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릇은 손님이 원하는 종류로 구입하세요. 우동과 고명, 반찬이 돋보이는 컬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전 3가지나 6가지 정도의 그릇을 준비해 본인의 작품 우동을 담아보는 거죠. 긴가민가 하면 사진 찍어 인스타나 블로그 이웃들에게 선택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우동집 속의 모든 것은 작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손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다 보면 1인 소자본 창업의 성공 확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